얘들아! 오늘 우리 피거꾸로소 선생님의 그림 작품 전시회를 가는 날이잖아. 오! 맞아요. 저도 나중에 가서 화가가 될 거예요. 오빠, 오빠가 그린 그림이나 보고 말할래? 내 그림이 어때서? 누가 봐도 예술적인데. 이그. 얘들아! 아빠 빨리 피거꾸로 선생님 작품을 보고 싶은데. 너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빨리 가야지. 아이, 피카소도 아니고 피거꾸로소 선생님은 대체 뭔데요? 이 녀석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사람이 그림에 손만 댔다 하며 그 캠퍼스의 그림이 무려 몇 억? 네? 아니 몇십억이 되는 작품이 엄청 많다고. 한국의 피카소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나도 뭔가 예술에 취하는 느낌이랄까? 오늘 거기 전시회에 가서 마구마구 보상해줘 보자구나. 리아도 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작품에 가가지고 예술이라는 걸 느껴보자꾸나?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길래? 몇 억이나 하는 작품이라니! 나도 벌써 기대된다! 됐지! 우리 딸아들도 나중에 커서 화가 되면 좋겠네! 가보자! 에트고! 여기다! 이야, 바로 여기야! 피거꾸로소의 현대미술 창시자! 한번 들어가 볼까? 여보, 여기 그림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의 철학이 담긴 예술의 혼. 이야, 얼마나 느껴볼 수 있을까? 이번에 전시의 이름이 피영류래요. 와, 멋있다. 멋있다. 와, 도대체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나 너무 기대되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예술 전시회에 오신 고상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서 엘레강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그림이 있을까 정말 기대돼요. 아빠, 그런데 저 아저씨 눈썹 왜 저렇게 두꺼워? 그린 거야? 어떻게 사람 눈썹이 저래? 꼬마야, 이 눈썹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봐주겠니? 예술은 무슨 지저분해 보여. 눈썹 정리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예의가 많이 없죠. 그만해. 저희는 저쪽으로 가서 구경해 볼게요. 송충이같이 생겨가지고. 아,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 저도 갑니다. 아유. 아, 오빠. 내가 감사하군요. 오늘 엄마 아빠가 얌전하게 보자고 했잖아. 오늘 우리도 좀 고상한 척 좀 해보자고, 리아야. 야, 이 그림 볼까? 이 그림. 야, 이건 뭘까? 와. 정말 궁금한데. 이야, 똥인데요?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예술이잖니? 이야, 이거 뭐야, 이 그림? 저 분명 여자친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역시 예술가들은 다르구나. 진짜 예술적이다, 예술적이야. 첫사랑. 안 그려놨는데? 첫사랑이라. 야, 이거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는구만. 이게 아유. 뭐야? 여보, 저 입술이 빨간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 있어. 야, 이 그림은 분명 엄청 깊은 사연이 있을 거야. 야, 저기 눈동자에 그림자 비치는 것 좀 봐. 뭐지? 여보, 원숭인지 개인지 자기도 자신을 몰라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닌가? 알겠다. 이거 고릴라야. 오, 이것 봐. 여유를 즐기고 있어. 이야, 이거 뭐야? 미래의 나? 이게 뭐지? 코스염인데 누가 봐도 아닌가? 아, 좀 어렵다. 근데.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뭐야? 누가 봐? 그림 그리다가 케첩 흘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낙서인 거 같은데, 이제 볼 때는 이게 몇 억짜리 그림 맞아? 이게 대체 뭐야? 이거 나 그림 그리다가 이거 케첩 흘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술이라고? 에? 나도 지금 당장 그림 그려서 몇십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낙서하면 되잖아요, 아빠. 리아야, 창피하니까 여기서 좀 고상한 척 좀 하자고. 작게 좀 말해줄래? 예술을 좀 느끼는 척을 좀 해봐. 케첩, 케첩. 야,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 그러다가 피 거꾸로 소가님이 들으시면 엘레강스. 이건 뭐야? 마음? 이건 누가 찢었는데요?
여기 피거꾸로소 씨. 제가 작품을 잘 아직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사람의 가슴 속의 깊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요, 이거는 뭐죠? 그리고 이건 케찹이 아니라 물감으로 칠한 거죠. 예술이란 건 참 어렵지 말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검은 건 저 가슴털이고, 에? 저 빨간 건 햄버거 먹다가 흘린 칠리 소스인가 보다. 김야, 좀 조용히 좀 해. 피 거꾸로 소 씨,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먼저 가 있어요. 응. 리아야, 너 조용히 좀 해. 너 잠깐 따라와. 내 말이 맞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그림을 보면 화가 나서 나도 화가가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쩌라구이. 아이가 참 엘레강스하군요. 우리 애가 참 철이 없어요. 엘레강스. 따라와. 너 따라와. 엘레강스는 무슨? 이 그림 다 강에 뿌려버리고 싶네. 우리 딸, 우리는 저쪽 가서 그림 보자. 네. 저기 피거꾸로소 씨, 태문송 회장님이 저희 전시회에 오셨답니다. 저희 메인 그림을 공개해서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호, 엘레강스 하군요. 지금이 기회겠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전시회에 제일 비싼 작품인 10억짜리 그림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딸, 여기 전시회 메인 그림을 보여줄 건가 봐. 엘레강스! 오! 아빠, 저게 대체 뭐야? 낙서한 거 아님?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들 재밌게 구경하듯 갔어요. 아빠, 그림이란 건 참 어려운 것 같아. 저게 5억이라니. 5억 아니야, 10억이래, 10억. 10억? 진짜 말도 안 된다. 다른 그림도 보러 가볼까? 야,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면 같이 전시회 못 들어가. 너 그렇게 그림에 집중 안 할 거면 여기 안내원 아저씨랑 같이 있어. 벌이 알겠니? 네. 그래, 반성하고 있어. 이따 엄마 아빠가 일로 올게. 네. 에이.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저건 뭐지? 공기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인가? 역시 내가 그리니까 그림이 산에 살아. 회장님, 이 그림이야말로 회장님에게 어울리는 그림. 오! 꼬마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에? 예술을 하고 있었죠? 에? 아저씨 그 그림보다 훨씬 낫죠? 이게 얼마짜린데? 아니 저거, 삼성 회장님, 그 회장님. 이 그림이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닌데 꼬마가 장난을 친 모양이에요. 이 그림! 내가 50억에 사겠어! 난잡한 그림에 여기에 포인트를 주니 정말 다른 세계에 홀딱 빠진 것 같네. 50억이요? 하지만 이건 꼬마가 장난친. 에이! 그게 중요해! 이건 정말 아주 예술적이야. 헐, 정말인가요? 아저씨! 맞죠? 이게 저예요. 아시겠어요? 꼬마야, 정말 고맙다.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술의 전제로구나. 그러고 보니 이 녀석, 그림이나 느낌이 약간 피카소잖아. 피카소가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걸까? 꼬마야, 너 혹시 나랑 같이 잃어볼 생각 없게... 너? 어디 갔지? 아, 리아는 어디 있는 거야?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 엄마! 아빠! 여기 재미없자! 빨리 돈가스 먹으러 가! 그래. 솔직히 우리랑 좀 안 어울리긴 해.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니까 그냥 김치찌개나 먹으러 가자. 속이 좀 울렁해진다. 여기 있으니까. 돈까스. 너무 어렵다. 엄마는 요제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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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요리야 재밌었어? 치즈. 완전 좋아. 완전 치즈. 좋다고? 어 우리 딸은. 치즈 돈까스. 우리 딸은 야, 그림을 볼 줄 모르는구나. 고구마도. 안 돼. 고구마 치즈 돈까스. 아, 우리 돼, 가족한테는 고사한 게 안 어울리나 봐요 여러분들. 로제 저희는. 떡볶이. 아 돈까스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돈까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